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 투표율로 마무리됐습니다. 아마 오늘 촬영이 저희가 10일인데 내일이 본투표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본투표 이후에 이 방송이 나갈 텐데 결과를 좀 어떻게 예측하시고 향후 또 보궐선거가 끼칠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여러 차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그 윤석열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그 정서, 반윤 정서라고 하죠. 그게 임계점을 돌파한 지는 오래되었다라는 점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60, 70%의 국민들이 윤석열을 매우 미워한다. 윤석열, 윤정권을. 그리고 그 이후에 60, 70%가 태도가 바뀌어 오른 적이 없어요. 그 미워하는 감정의 이 수준이 점점 올라갔을 뿐이에요. 그래. 더 심해졌어요. 점점. 그래서 정말 임기 내에 이 사람들을 다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도록 돌려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감정이 악화됐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마땅히 그거를 그 분노를 표출할 공간이 없었죠. 촛불항쟁이 있긴 하지만 또 촛불항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적극 동참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은 항상 선거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민심을 이렇게 표출해 왔거든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참 무섭다는 얘기를 맨날 선거 끝나면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선거 전에는 계속 딴짓하다가. 이번에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가 표출되지 않겠느냐.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높은 사전투표율을 국진당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데요. 야, 그런 정신 승진 대단하던데요. 네, 걔들은 원래 그래요. 사실 옛날에는 얘들이 투표율 높아진 걸 싫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번에 막 이것은 우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라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국민의당이 참패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상당 부분. 그전까지는 그냥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를 민주당이 거의 막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분노, 실망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을 하면서 그걸 좀 반전시켰죠. 게다가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아주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거든요. 네. 반대로 민주당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세가 좀 올랐죠. 이런 것도 투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약간 좀 승리를 좀 맛본 그런 느낌을 받겠네요. 좀 더 하면 되겠다. 더 맛봐야 되겠다, 이제. 더 맛봐야겠다. 승리의 맛을 제대로 맛보겠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윤 정권의 심판의지가 표출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대략 예측을 하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하나는, 국진당 내에서 집권층 내에서의 분열이 네. 좀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 총선 생각하면 갑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이제 국진당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미친놈이 왜 김태우를 공천을 해가지고 무리하게 이렇게 스스로 판을 망치냐. 저놈이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하냐. 우리 윤석열을 내세워서 총선을 치르면 필패하는 거 아니겠냐. 윤석열 내세우지 않고 싶어하는 심리. 그리고 윤석열이 누구를 공천할지 몰라서 지금 부들부들 떠는. 그렇죠. 뭐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우리끼리 제3지대로 가자라든가. 아니면 뭐 윤석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총선에서 손 떼라. 당내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좀 용감한 사람들이겠지만 이준석 이런 애들한테 기대를 해봐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배층 내에서 집권층 내에서의 내부 갈등, 혼란, 분열 이런 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다. 총선을 앞두고 그게 하나 예상되고요. 뭐 반면에 뭐 어쨌든 윤석열 정권이 레임덕 현상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민주당 쪽은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실수를 해가지고 김태우를 공천해서 죽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내가 오판을 했구나. 다음부터는 잘해야 되겠다. 좀 착해.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더욱더 무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졌어요? 그러면 네. 윤석열은 뭐라고 생각을 하죠? 뭐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죠? 국민들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한테. 가짜뉴스에 협업해서? 그렇게 생각했죠. 당연히. 아,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감히 이 자식들이 내가 내세운 후보를 안 찍어? 아직 매를 덜 맞았어. 이래 생각할 사람이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다음
총선까지 공안 정국을 조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더 강하게요. 예, 더 강하게. 그 다음에 아, 안 되겠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판이 좀 불리하다. 크게 한번 사고 쳐야 되겠다.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남북 관계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선거 끝난 지금부터 총선까지가 가장 전쟁 위기가 높은 시기 아니겠냐.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사고 칠 가능성이 제일 높을 때이기 때문에. 신원식이 지금 계속 9.19 군사합의 폐기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네. 실제로 폐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법적으로. 그건 뭐 폐기 안 해도 상관없고 네. 신원식이든 통일부 장관이든 아주 극단적인 반북 대결주의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전진 배치시켜놓고 지금 윤석열이 대북 확성지휘 방송을 시작하느니 뭐 삐라살포를 시작하느니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걱정거리가 네.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전쟁 관련해서는 되게 촘촘하게 움직이는 것 같네요. 네네네. 그러네요. 계획대로 그냥 네네. 하고 있는 거죠. 네. 국힘당에서 지금 거기 선거운동 지원 나가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국민들의 분위기가 싸늘하다 못해 차가울 정도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지금 선거운동 안 하고 싶어가지고 다 눈치 본다는 거예요. 네. 강서구청장 보고서. 아 이걸 보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슨 맛으로 가겠죠? 아, 윤석열 아니, 라인을 타고 싶은 사람은 가겠죠. 안철수 보냈더니 사람들이 더 화내잖아요. 쟤는 또 왜 왔어? 아니 안철수가 가서 그 욕하는 거 들으셨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요 네, 하면서 자기가 멋쩍어서 웃는 게 더 황당하던데요. 지랄하고 자빠졌네는 촛불 노래인데 아마 촛불 영상을 열심히 보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게 흔히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네, 선거할 때. 네. 그래서 안철수가 촛불 노래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